안녕하세요. 한국자율 레프트를 맡고 있는 김민혁이라고 합니다. 김민혁 몰라? 조용할 때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있으면 웃고 떠들 때도 많은데 대부분 조용한 것 같아요. 의미 없는데? 첫 타투는 21살 때 했던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발목 수술해서 없어졌거든요. 의미를 처음에 할 때는 뒀는데 이제 점점 그냥 가면 갈수록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하게 되는 뭐 팔에도 있고 다리에도 있고 가슴이랑 등에도 있고 안 다치고 끝. 새 시즌을 보냈었는데 첫 번째 시즌, 두 번째 시즌 다 다쳐가지고 경기를 많이 못 나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전 경기를 다 뛰었던 것 같고요.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부상 없이 마무리했다는 거에 만족하는 시즌. 다음 시즌도 이제 뭐 부상 없이 더 좋은 시즌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10개를? 근데 그날따라 이제 컨디션 이런 것보다 스파이크 서브 때릴 때 토스를 하잖아요. 공을 던지는데 그게 되게 잘 던져졌던 것 같고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주위에서도 뭐 오늘 10개 채우자 뭐 하자 하는데 근데 신경 안 쓰고 토스 좋으면 그냥 때렸던 것 같은데 끝나고 보니까 10개라고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번엔 달라. 저희가 또 작년 시즌에 안 좋았던 모습들이 많았으니까 조금 더 독하게 마음 먹고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가 돼요. 타투 같은 팬? 잠깐만요. 타투가 없으면 허전하고 팬들도 없으면 허전한 것 같아서 타투 같은 팬. 올 시즌에는 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맞이할 테니까 경기장 많이 와서 응원 부탁드립니다. 나 보고 싶으면 경기장으로 보러 와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제발.